저희만 사장님께서 다 이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때. 다 해주는 거예요. 자,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 드시면 됩니다. 자, 여수 돌산섬에서 나오는 섬초. 자, 햇동을 먹고 자라서 아주 달고 맛있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올려놓으시고요. 자, 팽이버섯은 제가 좋아하니까 올려놓으세요. 자, 아시겠죠? 네, 팽이버섯 올려놓으시고. 자, 숙주는 우리 순신형이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한다고요? 네, 우리 순신형이 좋아합니다. 자, 여사면 무슨 김치죠? 갓김치. 오 마이 갓 김치. 저희가 직접 담근 건데요. 자,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자, 기름장에 찍어서. 드시는데 뜨겁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드세요. 이것도 삼겹살에 싸서 기름장에 찍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자, 새우는 자연산이라서 통통할 때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여수에 온 지 2일차예요. 어제 내려왔고 오늘 이제 준비를 하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기초는 바른 상태고요. 선크림은 요 제품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날씨는 좋고요. 제가 묵는 호텔은 여수에 소노캄 여수라는 호텔이에요. 갑자기 여수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하고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소노캄 호텔 여수에 타워 스위트 방에 묵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호텔이 방이 하나잖아요. 스탠다드나. 근데 여기는 타워 스위트라서 거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방이에요. 타워 스위트랑 조식 패키지 1박 2일을 지내려고 예약을 했었고 이것저것 구경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제는 그 이순신 광장까지만 구경하고 잤습니다. 확실히 여행은 1박 2일이 짧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여수는 이렇게 처음 와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선크림까지 해줬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살짝 둘러보고 집으로 갈 거라서 너무 복잡하게 메이크업은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 메이크업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팔레트는 요 팔레트예요. 홀리카홀리카 테라조 섀도우 팔레트 1호 얼씨. 근데 이게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진짜 사길 잘했다. 그래서 집에서도 사용했고 여행템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도 많고 뭐 글리터도 있고 음영 컬러, 포인트 컬러, 어두운 컬러 다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아, 우선은 요거 하기 전에 코 윤곽이랑 얼굴 윤곽 좀 먼저 잡을 건데 롬앤 베러덴 쉐입 1호 오트 그레인 컬러예요. 미쳤나 봐요. 저 베이스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지금. 진짜 바보 아니야? 마음이 급해. 지금 체크아웃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체크아웃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급해요. 지금 사용할 제품은 VDL 엑스퍼트 퍼펙트 핏 쿠션이고 저는 A03호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살짝 21호에게는 어두운 23호 컬러인데 요즘에는 요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있고 그리고 A02번 제가 평소에 쓰던 그 쿠션 컬러랑 같은 컨실러가 있어요. 컨실러로 좀 밝혀주고 싶은 곳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말 얇게 한 겹만 깔아줄 거고요. 엑스퍼트 컨실러 02호 컬러를 잡티 있는 쪽이랑 다크서클 있는 쪽 그리고 뭐 콧대 파울러스 하는 오늘 앞쪽까지 이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근데 국내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저쪽에 저희가 바다거든요. 딱 눈 떠서 보면 바다고 좋더라고요. 이런 거 진짜로 이번에는 음영을 보겠습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섀도우 팔레트가 좋은 게 거울이 진짜 커요. 그래서 거울 따로 안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삼합집을 갔거든요. 여수가 갓김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갓김치가 들어간 삼합 이런 게 진짜 많이 팔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맛집을 검색해서 갔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은 되게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제가 엄청난 미식가는 아니에요. 웬만하면 맛있긴 한데 저희 남편도 되게 맛있다고 해서 이거는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촬영해왔어요. 이 컬러를 첫 번째 컬러가 무디 컬러예요. 이 무디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항상 화장은 간단히 해야지 라고 해도 이렇게 각이 잡혀있으면 진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브러쉬 되게 많이 쓰잖아요. 피카소 브러쉬? 이게 꼴레지오니 라인이라고 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분들 리뷰도. 이게 가성비도 괜찮고 잘 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추천 영상 한번 찍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브러쉬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근데 원래 피카소 브러쉬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10,000원 이상 저렴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불그리한 음영을 줘볼게요. 이 컬러인데요. 이 컬러 이름은 디어 컬러예요. 이게 살짝 쉬머펄이 들어있는데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컬러여서 미들 톤으로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눈 한 중간 부분까지 발라줬고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고 요 머지 제품 아이라이너 사용해줄게요. 여행에 다들 각자의 취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와서 막 엄청 구경하러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획 짜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막 몇 군데씩 관광 명소도 돌고 그래야 나는 여행을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숙소는 좋은 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침부터 어디 나가서 밥 먹기 힘드니까 조식도 먹고 여기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칫솔이 없다. 일회용 칫솔이 없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를 못 닦을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냥 3,000원 주고 호텔에서 파는 그냥 그걸 쓰라고 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슬리퍼가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좀 차갑기도 하고 신발을 계속 신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슬리퍼를 신잖아요. 근데 슬리퍼가 처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가져다 주시긴 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조식도 조식이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는 조식 패키지로 해서 그래서 그런지 아메리칸 스타일 음식들도 꽤 종류가 됐고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지금 아이라인을 요 가운데 컬러 트러플 컬러로 풀어줬고 지금은 요 마론 컬러로 눈 밑에 음영을 줄 거예요. 그 저녁에 내려오니까 여수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긴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그리고 대부분 체크아웃이 11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소노캄 호텔 여수는 주중에는 12시까지 체크아웃을 할 수 있어요. 아리따움 리얼래쉬 픽스터 마스카라로 발라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메이크업 할 때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약간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도 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단밤 메이크업 영상 보셨나요? 거기서 제가 추천드렸던 그 마스카라 진짜 좋은데 한 번만 사보시면 안 돼요? 진짜 좋아요. 제가 쓰는 건 볼륨 컬링인데 볼륨 컬링도 생각보다 컬링되고 길어지는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길어지는 효과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 갑자기 속눈썹이 뿅 하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속눈썹이었어요. 조금 아쉬우니까 글리터를 한번 발라볼게요. 요 밑에 컬러. 요 밑에 컬러로 컬러 이름은 골든 트위드. 예쁠 것 같아요. 골드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오늘 약간 카멜 계열의 니트를 입을 거라서 위에다가도 살짝만 발라볼게요. 아주 살짝. 살짝 바르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주고 눈썹! 저희가 여수에 차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여수까지 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하니까 중간에 내가 바꿔서 해주겠다라고 하고 운전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전까지 제가 좀 쉬었어야 되는데 신나는 마음에 계속
깨서 막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내려온 거예요. 운전대를 잡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1시간 만에 제가 다시 휴게소로 들어갔지 뭡니까. 이런 굴욕이. 제가 원래 운전 진짜 다 해주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근데 진짜 운전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장거리 운전은 생각보다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체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블러셔는 제가 그 반반 메이크업에서 썼던 코드 글로 컬러 앤 우드 터치 블러셔 가져왔어요. 이거는 모닝 코랄 컬러예요. 이거를 볼 전체에 좀 발라주고 제가 사용했던 저 팔레트에서 좀 진한 색깔로 가운데에 포인트를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건성이라서 파우더를 따로 안 쓰거든요. 근데 파우더를 따로 안 쓰면 아무래도 그 파우더 바른 것보다는 지속력이 낮아요. 근데 이 제품에 세번 파우더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이 지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추가로 안 발라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살짝 콧등에도 립은 이 제품 가져왔어요. 롬앤 글라스틴 워터 틴트 타모 브릭 리버 가져왔는데 이것도 롬앤 편에서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좀 브릭 컬러가 나면서도 살짝 칠리 컬러가 나면서도 촉촉한 제품인데 생각보다 착색력이 좀 있어요. 살짝 물 틴트 위에 드라이 오일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느낌? 그래서 딱 바르면 탱글탱글하게 입술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롬앤 제품으로 쉐딩을 해볼게요. 호텔에 오거나 그러면 이 체크아웃 시간 때문에 훗날 그 당일은 바쁜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드라이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체크아웃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